박선덕 여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사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데 이렇게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네, 오늘 부활에 대한 부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네. 여사님은 부활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요. 절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셨는데 네.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우리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절실한 그 답을 못 줬어요.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네. 다시 살아난다고 해요. 육신을 네. 쓰고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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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뜻이죠. 예,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잦은 선도들이 무덤들이 열리며 잦은 선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성경을 믿는 많은 신도들은 죽은 후에 예,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덤에서 나와 성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의 예, 행적에 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네. 아, 어떻게 된 것일까요? 글쎄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이 이제 다시 때가 되면 심판을 받아서 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천년을 산대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저는 아직 그 뜻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죽은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살아난다면 신리한 문제라든지 또 교통 문제, 또 죽된 문제, 또 티자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저는 그게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살아나려면은 형체라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우선 뭐 다 썩어 없어져서 풀도 되고 물도 되고 흙도 네네. 되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있다 해도 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또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네. 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자체가 말 그대로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더 다른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다면 네, 좋지요. 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찬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에 대한 또 죽음은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놓고 죽은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놓고 죽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제가 지금 들으니까 아담 이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네. 죽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우리는 그 후손이기 때문에 죽은 자 입장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예.
아, 그렇게 부활의 의도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했던 육신의 죽음과 개념이 다르다면은 부활의 의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네. 예.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육신에 대한 육신이 영생하는 거를 또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분이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진정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지상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정말 또 예, 의문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사님도 그러시겠네요.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산다면 어디서 살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도 땅이 좁아서 네. 뭐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짓고 그래도 집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첫째 살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 또 전복근 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런 진정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시원하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같이 또 모시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바라고 아주 바랬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초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아주 우리 사역자도 잘하셨고. 아주 우리 게스트도 굉장히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